네. 네, 오늘 좀 빨간 책은 있는데 흰 책이 없어서 질문. 아, 그래요? 질문은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. 정말 읽고 싶구나. 이 책은 없고요. 빨간 책은 있는데. 아, 그러세요? 네. 어, 대단하시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. 당장 실천하셔야 되고, 그 정말로 이건 아주 크리티컬한 거예요. 사교육이 끊으셔야 되고, 정말로 내 노후가 제가 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당장 중퇴했거든요. 60명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고개 와서 60명을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비참해요. 한 명은 자살했고. 뭐냐고. 또 한 명은, 하여튼, 사단 동료, 사단 친구한 친구들 한 명.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. 왜냐면, 그런 걸 배워보지 않은 거예요. 경제학과 다닌 사람들이 경제를 몰랐던 겁니다. 신기하죠? 한국에 지금도 경제학과 대학교수들이 주식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한국은 금융 문맹률이죠. 문맹국이죠. 문맹률이 몇 프로 될 거예요, 한국이? 95%입니다.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문맹률이 높아요. 잘못된 지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고. 근데 한국은 더 걱정인 게 잘못된 금융 지식이 전파를 합니다. 그 옆집 아줌마한테 옮겨가고 전염병 같은 거.